대선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GTX D노선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ABC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선 일단 유보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GTX 사업 중에서도 D노선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노선 연장을 염두에 둔 광역철도 거리 기준 확대 시행령이 이번 달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C 노선 평택 연장안과 B노선 춘천 연장안은 먼저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국토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강남을 거쳐 팔당까지 가는 D노선과 신규 노선 등은 수조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노선이 선행돼 있고 D노선의 경우 2026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업계에선 D노선은 정부가 강남 직결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다면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D노선은 김부선이냐 김하선이냐 말도 많고 논란도 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GTX D노선을 김포, 인천, 검단, 부천 구간에서 서울 여의도를 거쳐 용산까지 확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김포에서 하남을 잇겠다던 김하선 계획에서 부천까지만 잇기로 하면서 김부선이라는 빈축을 샀고 주민 반발도 컸는데요. 주민들은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GTX D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당선인 공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